자, 요거 하고 가세요. 네. 좀 4시간 약간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전체 한번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는데, 집에 가서 자기 혼자 공부하려면 이거 전체 못 봐요. 이 시간 내에. 전체. 나는 그 공법을 같은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 가거든요. 가보면 그냥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앉아있으면 그냥 지구단위 하나 보면 3시간 가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고. 이 쌍시. 3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참말로. 이제 우린 4시간 하잖아. 근데 가성비가 엄청 좋은 거란 말이에요. 자, 조금만 이제 고고 가자고, 이제 이게. 이것만 하더라도 오늘 문제한 건 거의 30문제에 관련된 거예요. 30문제가 관련된 거고, 이제 박스형을 어떻게 찾는지는 아시죠, 이제. 대략 이렇게 찾아내면 다 알면 좋은 건데, 항상 기준점을 찾으면 돼요. 1번에 보면 계약 성립이거든요. 그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뭐. 그죠? 근데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되는 건데, 우리는 보통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고, 그죠? 그다음에 일방적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일방적. 그래서 요 구체적. 그래도 A 집을 사고 팔 건지, 그죠? 을 집을 사고 팔 건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1번 동그라미. 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무효인가요? 우리가 계약은 뭐 보죠, 우리 여러분들? 매매 계약, 그 다음에 교환 계약,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그죠? 조금만 참아봐요. 뭐, 한 시간 더 참는다고 해서 배 골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또, 수험생들은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맨, 가서 꾸벅꾸벅 졸기나 하다가, 그죠? 이게. 그리고, 수험생들은 시험 끝날 때까지 짜장면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짜장면은 점심 때 먹으면 거의 쥐약이에요. 거의 비몽사몽 간에 그 분말가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가까이 되면 이상하게 짜장면을 먹으면 잠을 자요. 2시간 정도 지나면서 비몽사몽 간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짜장면 드시지 말고 짬뽕. 알겠죠?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뭐예요? 쌍무, 그 다음에요? 유상이잖아요. 그죠? 예, 유상. 유상, 그러면 안 돼요. 쌍용. 알겠죠? 쌍용. 네, 쌍용 그룹이 없어졌는데. 아, 자, 그 다음에 낙성 계약.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네, 분류식이니까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계약법이 65번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작년에 65번이 계약의 종류였어요. 그래서 올해 계약의 종류는 약간 떨어지거든요. 2년 있다가 나올 확률이 있고, 나온다면 청약과 승낙이 먼저 나올 거예요. 계약 성립이. 자, 그러면 요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건 X. 자, 부당 파기 보였나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신뢰배상 보이나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당 파기, 신뢰배상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시간이 뭐 5분, 2분 늦게 갔죠, 뭐. 자, 갑이라는 사람 집이 있어요.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계약을 할 거거든요. 5월 1일. 근데 불이 언제 났을까요? 불이 언제 났을까요? 예, 4월 30일 날 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6월 1일인데, 6월 1일인데, 요 사이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요렇게. 쌍시. 자, 요렇게. 5월 1일. 색깔이 같아졌다, 그래도. 자. 여기 집이 4월 30, 여기 계약날 여기죠? 네. 이행날짜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불을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 원시적 불능. 그죠? 그럼 여기서 불 나면요? 후발적 불능. 그죠? 이제 찾았어요?
기업, 아이고, 요거 아니네? 요거. 요거 해볼게요. 그러면, 자, 원시적 불능은 유용가요, 무용가요? 무효예요. 예, 후발적 불능은 유용가요? 유효.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안 물어봐요.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계약은 성립됐나요, 안 됐나요? 어? 성립이 됐으니까 유효 무효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부가 불능일 수 있죠. 그다음에 일부가 불능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전부 불능일 때 뭐가 나와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여기는 담보 책임. 둘이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탈라면 전부 타고 안 타려면 일부만 타. 아니, 안 타야죠. 네. 여기 두 개가 같이 할 순 없지.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간다? 채무 불이행이고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가요?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에서는 해제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해제란 말 쓰면 안 돼. 채무자 위험부담이든 채권자 위험부담이든 상관없어요. 위험부담, 해제 쓰면 안 되고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신뢰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가끔 착각을 해요. 원시적 불능, 무효, 전부 불능이면 무조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온다. 그게 아니에요. 매도인 있잖아, 매도인. 요 가백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입 플러스 무과실. 이 악우가 맞아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도자도 선의 무과실, 매수자도 선의 무과실,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무슨 배상? 신뢰 배상.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라고요? 여기 부당 파기 보인가요? 그럼 뭘로 가요? 신뢰 배상. 그럼 우리 시험에서 자, 신뢰배상을 한번 정리해보자고. 신뢰배상이 속된 말로 뭐예요? 뭐 손배청이지 뭐야. 그죠? 그럼 신뢰배상이란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게 세 군데예요. 하나가 안 쓸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두 번째가 부당파기. 이 부당파기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얘는 뭘로 물어야 돼? 예,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가 근거이면서 신뢰배상으로 가는 거예요. 뭐 부당파기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달라요. 두 개가. 요거 조심할 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세 번째가 뭐냐면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입니다. 해지할 때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이행배상. 이행배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예요? 신뢰배상이에요. 그래서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지만 예외로 신뢰배상을 지불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5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듣죠? 근데 여기 계약 체결상하고 요 부당파기는 무조건 신뢰배상.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험범위는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여기 부당파기 보이죠? 그러면 이 부당파기는 뭘로 가라? 근거가 불법행위 보였어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다. 그럼 돼? 안 돼요? 이 지문이 나오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될 지문이고. 그 다음에 교차청약은 언제예요? 청약이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교차청약은 뭐예요? 나중, 후에 청약이, 나중 청약이 언제? 예, 도달할 때죠? 예, 발송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니은, 니을은 X. 보이신가요? 항상 두 개씩이 나오잖아요. 이게 두 개씩이 나오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더 확실히 보고 가셔야 돼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자,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동시행 항변권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25회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유치권은 점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시항변권은 필요 없습니다. 동시항변권은 점유가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연성. 결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멘트에 목적물이 점유가 아니에요. 목적물이에요. 목적물. 병존할 수 있다 없다?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니을 번에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입니다. 물권. 근데 동시항변권은 권능이라 그래요. 권능. 권능. 아, 왜 이걸 내 가지고 지랄맞게. 자, 소유권은 물권이요, 권능이요. 물권. 요건 물권이고요. 요 안에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권능. 예, 권능. 권능 요거요. 응? 사람 뼈다귀 피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조그만 알갱이들을 권능이라 그래. 끝. 더 이상 하지 마요. 그럼 기역, 니은 답은 나와 있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골라봐. 하나만. 이것이 딱 처음에 나올 것 같아요. 하나만. 어? 니 미음? 미음이 어디가 있어? 어디? 디귿이요. 동시항변권하고 유치권에서는 디귿이요. 두 개가 병존합니다. 지금도 울고 먹어요, 이건. 그 다음에 하나가 여러분들 더 친다면, 여기 요 놈하고 하나 더 기억한다면, 불가분성. 불가분성 있잖아요. 불가분성이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동시항변권은 이 불가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일부를 이행하면 나도 일부를 이행해야 되는 게 동시항변권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고. 이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불가분성은 유치권 요거하고 동시항변권은 불가분성이 없습니다. 자, 정리해주고 싶은데 해주라고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끝날 때 시빵시빵하고 가려고. 자, 그러면 성화에 의해서 나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요. 1번 불가분성이 우리 시험에 세 군데 나와요. 근데 다 중요해요. 불가분성이 첫 번째가 어디냐? 지역권. 자, 공유라는 거 아시죠? 요렇게 요게 승역지, 이게 요역지죠. 근데 A, B가 있을 수 있고 갑과 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 1번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큼 지역권 소멸, 지역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지문 잘 나오죠? 자기 지분만큼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자, 2번 여섯 개요.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1인이 지역권을 취득, 시효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1인이 취득한 거죠? 1인 사유만 있으면, 모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1인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취득 중단이죠. 취득을 중단시킵니다. 그럼 1인이요, 전원이요. 모든 사유가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할게요. 이게 잘 나오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1인 사유, 전원 사유. 1인 사유만 있으면
중단이 됩니다. 이렇게 소멸 중단 1인이에요. 네, 취득은 1인이에요. 2번하고 4번하고 1번이 중요합니다. 지역권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어디가 나오냐면 두 번째는 그 유치권.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분할 가능성의 이 멘트를 써요. 물건 유치물이 분할 가능성이 있어도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가능성이 분할 가능성이 있어도 전부를 유치할 때까지 아니 변제 받을 때까지 전부를 유치할 수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저당권도 그래요. 저당권도 전부를 변제 받을 때까지 저당 목적물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거든요. 1억 중에 9천만 원 받았어요. 1천만 원 못 받은 거죠? 그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다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만약에 해제권자가 수인일 수 있죠. 그럼 해제권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전원이 누구에게? 전원에게. 그 다음에 하나, 두 번째, 해제권자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 전원 소멸되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 소멸. 전원이 전원에게. 단독행위도 수인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권, 단독행위. 여러 사람이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불가분성은 총 요게 우리 시험에 다 해요. 그럼 동시항변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동시항변권은 불가분성이 없단 말이야. 상대방이 일부를 이행하면 나도 일부만큼은 이행을 해줘야 되는 게 동시항변권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시험에 나오지만 다 중요한 애들입니다. 다 중요한 애들입니다. 자, 돌아가고 다시. 이제 이거 이해됐죠? 여기 중요한 건 디귿이 중요해요. 병존할 수 있다. 그냥 불가분성. 중요합니다. 자, 동시항관계에 있는 거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이건 진짜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동시항변권 있는 거 동시행관계에 있는 걸 외우시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후추상에 일소무익을 또 외워요. 그건 이미 끝난 거야. 민총에서. 그건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고 여기는 영수증이 나와야 돼. 영어, 임무, 가세, 그 다음에 수종, 전담, 해, 그 다음에 구청 그랬잖아요. 이건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문에 영수증이 보이면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음이죠. 요건 임대차죠. 임대차가 종료됐습니다. 요건 무효하고 취소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무조건 모이면 동시행관계 있네요. 요건요 세금, 예, 상속세 세금이죠. 상속세가 국세인가? 찍었는데 내가 물어봤다. 총론이 몇 문제 나오냐고. 세법에 총론이 몇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때려쳤다. 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이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관계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요건 수급인이고요. 최수종, 그럼 종신정기금이라고 해서 연금이에요. 정기금.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아구를 저는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시험은 안 나와. 최수종 씨는. 최수종이 사극을 전담했거든요. 이거 전자가 뭐냐면 전세권 종료.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요건 구분 소유적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상호 명의 신탁. 요건 뭐예요? 청산금. 그럼 여기에서 자장 답이 많이 나오는 애가 요거였어요. 요거하고 무효 취소 해제. 근데 요것들은 무조건 동시관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영어 끊고, 그냥 임무 끊고, 가세, 수정, 전담에, 구청,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에 말고 동시행관계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채권 증서라는 거,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글자가 보이거나, 예, 토지 거래 허가, 그다음에 경매 무효, 예, 하나 더요. 그 상가에서 권리금, 권리금과 그 손해배상, 그 부분인데, 요것들은 작년에 요게 나왔어요. 근데 요게 안 나오면, 얘가 원래 경매 무효가 단골이에요. 답으로는 경매 무효가 단골입니다, 원래. 근데 얘가 작년에 3년 전인가 2년 전에 판례가 바뀌면서 얘가 지금 나온 거예요. 작년에 33회 때는 항상 요건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무조건 100%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고 기껏 해봐야 24개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23개밖에 안 되잖아. 요거 하나 외워야지 그냥 채워지지. 자, 여기 보면 어디 가서 담보란 글자 보이죠? 그때 변제 보이죠? 그럼 변제를 먼저 해야 돼. 동시행관계야. 변제를 먼저 하는 거야. 변제, 담보. 담보 나오면 동시행관계 있다 없다? 답이 잘못됐다. 잠깐만. 답 잘못됐어. 이거 1번이. 아니, 가만히 있어봐. 동시행관계 있는 거죠? 담보 목적에 가든 게 말소. 이건 동시행관계 없어요? 기억이 들어갔냐? 왜? 노란색이. 이거 하얀색이요? 네. 생명이요.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보이죠? 네. 동생 관계 있어, 없어? 네. 없어. 그럼 해제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보이죠? 요 두 개는 뭐예요? 동생 관계. 요 두 개는? 없어. 그러면 디귿과 니귿. 요거 5번이죠? 네. 정답이 5번이어야 되는데? 네. 5번이라고 돼 있나? 네. 1번으로 돼 있어요? 바꿔놔. 요게, 제가 풀 때 유일하게 오타더라고. 답이. 내가 표시한 거, 이렇게. 빨간색이잖아, 이게. 나라고 안 풀어. 내가 문제 되고 다 풀어야죠. 이거 다 풀어갖고 오지. 요거 5번이에요? 네. 요거 하얀색이요. 요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답만 하지 말고. 외우죠. 자, 3자를 위한 계약 보이죠? 3자를 위한 계약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정도하고 몇 가지만 더 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자기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보이죠. 그러면 이게 가볼게 이제. 요거네.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 이렇게 수익자가 누구요? 병.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요약자 얘가. 낙약자가 누구요? 채무자. 얘는 뭐예요? 예, 수익자. 그럼 봐봐. 수익자는 보호되는 삼자야 아닌 거요? 어디든 안 나오는 애야. 그럼 여기가 통정했어. 갑과 을이 통정했습니다. 병이 선입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 보호되지? 국어 좀 해요. 국어 좀. 나중에 형 끝나고. 알겠죠? 여기 통정이죠? 네. 그러면 얘는 무효지? 네. 그러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요 근래 가장 많이 답이 됐던 게 얘가 채무를 불이행해요. 채무를 불이행한 거 아시죠? 네. 그럼 계약을 1번, 해지해야 되잖아. 네. 해제권은 누가 행사해? 갑. 2번, 원상회복은 누가 해? 을과 갑이 하는 거고. 세 번째, 손해배상은 누가? 병. 요게 가장 답이 많이 됐었어요. 요 근래에. 근데 요즘은 이 3자가 핫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3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럼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요 합의로, 요 중요합니다. 합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돼, 안 돼? 채무불이행의 해제. 채무불이행의 해제는 된다, 안 된다? 해제는 되죠. 얘들은 동의 받아, 안 받아? 동의를 안 받거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답으로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지금은. 이게 가장 답이 많이 됐었거든요. 여기 채무불이행, 요거. 요 손해배상 3자가 할 수 있냐, 없냐? 원상회복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해제권, 요게 가장 답이 많이 됐는데, 요 근래 예상 문제가 요게 가장 많이 답이 됩니다. 요게, 요런 것들, 요 조심해야 된다고. 자,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갑, 그림은 그렸어요, 여러분들? 그림이 뭐예요? 갑, 을, 뭐예요? 병. 이게 되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 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 들어왔네요. 합의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에 당사자가 요약자, 낙약자가 계약 내용을 합의로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의로 변경했다 하더라도 1억이었죠? 근데 합의로 8천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 갑은 얼마 줘야 돼? 아, 을은 1억을 줘야 돼요. 합의로 8천으로 변경해도 1억을 줘야 된다고. 변경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왜? 합의로. 합의로. 미치지 아니한다. 자, 2번. 을이, 을, 낙약자가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뭐 상관없어요. 뭐. 그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권 없다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뭐 나올 수 있지만, 뭐 취소권, 해제권, 원상회복은 나오면 안 된다고. 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 틀린 거라고? 아, 틀린 걸 찾으라고? 자, 을의 기망이요. 사기네? 기망이 여기서 차고를 빠졌네. 기망해가지고 차고에 빠졌네? 그럼 기망에서 차고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그 수익자를 가지고 기준해요?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가 기준이에요? 그럼 누구로 가야 돼? 갑이 기준이겠지. 뭐 을이 했으니까 갑이고, 갑이 했다면 을이 기준이겠죠.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수익자는 당사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X. 니을. 갑이 차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뉘앙스가, 야, 갑과 을이 착오로 취소할 거거든? 근데 병이 선이라네. 그럼 취소했을 때 비통착사강 선이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병이 선이죠? 몰랐잖아. 병이 몰랐대잖아. 병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야? 병이 선이라는 의미잖아. 그럼 취소할 거야. 취소했을 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시 을은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엄청 중요해. 예. 좀 틀린 지문이지만 지금은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요 니을번 있죠. 요놈하고 기억. 아, 답은 나와 있으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기억하고 니을을 정말 조심하세요. 합의란 놈하고 요 차고 취소했을 때 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거 조심할 거고, 아까 그 취소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죠. 요건 동의 받아, 안 받아? 병의 동의 없이, 예, 가능하다라는 거 있죠?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돼버렸습니다. 3자를 위한 계약은 사례형도 나오고 이론으로도 나오거든요. 어떻게든 나오니까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제인데, 아, 이렇게 낼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워낙 문제가, 뭐 우린 시험에서 이행불능은 최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행지체는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이행불능은 최고한다, 안 한다? 미리 이행 거절을 했어. 이행 거절을 했다. 그러면 최고 안 하죠? 그럼 얘들의 공통점은 1번, 최고하지 않는다. 2번, 해제 의사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변제기까지 기다려, 변제기까지. 예, 기다려서 한다. 기다려. 그럼 돼, 안 돼? 안 돼.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10월 31일 날이 변제 날짜인데, 얘들이 여기서 이행불능이 된 거야. 그럼 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이 그냥 여기서 해제해버리면 된다고. 요거 알겠죠?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행기까지, 변제기까지. 세 번째가 뭐냐면 반대급부를 해야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행 불능된 채무가 쌍무계약이다. 그럼 쌍무계약은 동시에 항변권이 있잖아요. 그럼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요 반대급부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고 그냥 해제 의사만 표시하면 되고요. 단 조심할 건 여기서 뭘 조심해야 돼요? 미리 이행 거절했던 사람이 혹시 철회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렇죠? 철회했는데 얘가 이행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어. 그럼 이건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해제 의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문도 지금은 핫해요. 요것도 예상 문제 많이 보이는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희 집에 다 있다고 민법책에. 올해 나온 다른 타 회사 책 다 있어요. 제가 다른 데 공짜로 받고 다른 데는 또 그냥 사야 되고 해서 내가 근무해보지 않은 데에선 사가지고 가지고 있고 근무한 데는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더라고요. 아는 사람한테 뒷구멍으로. 자, 요거 알겠죠? 요게 다 들어가 있어, 예상 문제. 자, 돌아와 볼게, 이제. 최고 없이란 말 보인가요? 그럼 최고 없이란 건 뭐겠어? 두 개네. 맞아. 여러분들이 찾는 건 이행불능을 찾아야 되는 거고, 미리 이행거절. 요 두 개 찾아라는 의미예요, 지금. 그럼 자, 1번 읽어보면 뭐야? 갑소에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전이 뭐요? 불가능하다 보여요? 그럼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뭐요? 오케이.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은 최고해, 안 해? 안 하고, 뭐는 해야 돼? 해제 의사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야?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요 이행하지 않기로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네. 그럼 요건 미리 이행거절이잖아. 이행거절. 보여요? 그럼 이건 최고 안 하네. 그 다음에 D급번은 뭐야?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구나. 근데 뻔할 뻔죠. 저당권 말소 안 했겠다, 야. 그 날짜에. 그죠? 저당권 말소를 안 했네.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이행 지체가 되지. 그 요건 최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전대 후에 담보로 뭔가를 제공하기 위했는데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았네. 그죠? 이행하지 않아.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행 지체요? 이행 불능이요? 이행? 지체지. 제공을 안 했으니까. 제공. 그죠? 여기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행 지체. 하긴 눈에 공법 선생 쓰라. 눈에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이더라고. 봐도 눈에 보인대 자기들은. 씨. 자, 눈에 안 보이죠?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라고. 알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뭐가 돼요? 이행 지체. 요 두 개는 이행 불러. 이렇게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계약인데, 아니 교환계약이 아니고 이게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을 물어보거든요. 지금 계약이 해제가 나올 때 우리 시험에 으뜸인 애가 문제가 뭐냐면 해제 시 보호되는 삼자냐, 보호되지 않는 삼자냐, 이게 으뜸이에요. 자, 기지개 한번 펴볼래요? 괜찮으니까. 아니 넘겨보세요. 고개도 좀 돌려보고. 아이씨. 10분 지났네, 벌써. 10분 지났잖아요. 4시간 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다 왔어. 그죠? 37번, 38번이니까. 43번까지 있으니까. 요거 하고, 앞에 그 개정된 사항 있죠? 그거 보고, 판례는 한번 읽어보면 돼. 줄은 다 쳐져 있으니까. 알아들어요? 아까 와서 문제는 안 풀었지만, 줄은 읽어봤을 거 아니야? 자, 봐봐요. 갑이 내가 요거 요즘 조심하세요. 집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인데, 그죠? 집이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매매가 된 다음에, 이렇게. 그럼 요거, 여기 부동산에 붙어 있는 병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보호되는 3자,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 해제가 됐을 때, 해제가 되면 당연복귀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당연복귀는 등기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이 3자 보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수업 시간마다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래서 해제 뭐라고 했어요? 전에 요 3자가 나와 있을 수 있잖아요. 해제 전이면 무조건 뭐예요?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 후는 어떻게 가요? 해제 후는 이건 뭐예요? 누구만? 선의 3자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의 3자만 보호가 됩니다. 요게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채권. 요 채권을 뭐한 사람이에요? 압류한 사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채권을 뭐한 사람? 양수한 사람은, 양수인은 선의이더라도, 얘들은 선의이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호가 되거든요. 대항력 없는 임차는 보호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수증자, 증여에서 수증인, 얘도 보호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수익자. 수익자가 누군지 알겠죠? 3자,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게 가장 어려웠어요, 판례가. 어떤 거냐면, 토지를 매매했다 그랬죠?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 매매 계약에서 요걸 매수인이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건축했다고. 그리고 이 건물을 뭐예요? 매수한 사람이 나와. 매수. 아 깜짝이야. 씨. 사라졌어. 아니요. 자, 없네. 왜 안 나타나? 있어 밑에? 됐어. 자, 동영상은 있을 거예요. 마지막이 요거요. 아까 여섯 번째인가? 다시 쓰면 토지를 매매했는데 요걸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 있죠? 매수인이 건축을 한 거고요. 건물을 뭐 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시 매수한 사람, 병. 그럼 이 매수자 병은 건물을 산 거예요? 토지를 산 거예요? 건물을.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더라도 얘는 토지 매매와 관계가 있어 없어? 이해관계인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면 이걸 못 찾겠다 그러면 채권을 찾으면 돼요. 채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게 가장 유력하거든요. 자, 가볼게요. 보호3자, 되는 거, 되지 않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자, 봐봐. 해제 전이죠? 해제 전에 뭐라고 했어요? 등기를 격려한 사람.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제 전은 선악을 구별해, 안 해? 예, 구별하지 않고, 예, 보호를 한다고. 등기만 갖추면. 두 번째, 해제 전이네. 가등기 마친 사람. 등기했잖아요. 보호해, 안 해? 해! 해! 아까 보호 안 되는 사람만 외우면 된다니까? 그 다음에 해제 또 전이네. 대항력까지 갖췄네. 대항력 있잖아요. 그럼 보호를 해. 대항력 없으면 안 돼. 대항력 있어야 돼요. 해제 전이네. 누구요? 자, 여기를 뭘 팔았어? 봐봐. 토지를 팔았단 말이야. 그죠? 교환 계약을 하든 뭐든. 근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X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에다가 뭘 올린 거야? 을이 건축했죠? 그리고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 그럼 이 토지 매매가 해제가 되더라도 이 건물 매수자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니요? 아니요. 그럼 보호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고 보호되는 사람인데 아까 제가 써드리다가 사라졌던 애 있잖아요. 그걸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 보호되지 않는 사람을 거꾸로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훨씬 답을 찾기가 좀 편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도인 갑입니다. 요거
아, 난 이게 한자로 안 바꿔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갑을 봤는데 갑자기 갑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갑. 매수자 누구예요? 을사에 체결된 매매계약, 아, 담보 책임 물어보는 거요?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담보 책임은 뭐 포기해도 괜찮고 가도 되는데, 요게 아마 주택사 문제일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 시험 문제. 아, 이렇게 지문이 긴 거 보니까, 우리는 담보 책임을 박스로 내지 않고요. 1, 2, 3, 4, 5로 보통 냅니다만, 요 지문이 나쁘지 않은 지문이라. 자, 여기 보면 매매의 또 목적인 토지 전부가 누 거예요? 전부 타인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도록 쓸게요. 여기다가 혹시 아기 매수인 기억나요? 아기 매수자를 먼저 애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 예, 손해 일대 전해 재수 없다 예, 이렇게 애운다 그랬단 말이요. 그럼 이건 아기 매수자까만 애운 거예요. 선의자가 아니고. 그럼 요건 뭐예요?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의 아기 매수자이더라도 손해배상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부 타인의 아기 매수자이더라도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아기 매수자이더라도 해제권만 된다. 제한물권, 용익물권하고 수량 부족은 아예 보호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선의 매수인 나왔었죠? 선의 매수자가 보이면, 선의만 보이면 무조건 뭘 넣어라. 손해배상과 해제권은 무조건 넣으세요. 그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 감액은 누구만 나온다? 일부 타인하고, 일부 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부 타인과 수량 부족. 일수대. 일부 타인과 수량 부족만 대금 감액이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면 자 한번 봐볼게요. 여기다 전부 타인 보인가요? 전부 타인인데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자 전부 타인 해볼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그냥 전부 타인일 때 선의를 먼저 해볼까요? 선의 매수자는 무조건 뭘 넣어라. 선의만 보이면 네, 손해는 넣어라. 자 손해는 내는데 여긴 전이잖아. 전부 타인이니까 일수가 아니죠? 그럼 대금 감액을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아기 매수자는 뭘로 가야 되고? 저 손에 일대 전해. 해 보여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말해?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네. 해제권 둘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2번. 일부가 제3자 건에. 그럼 요건 일부 타인이죠? 그럼 일부 타인에서 선의자는 뭘로 가야 돼? 손, 해는 무조건 넣어라. 선의만 보이면 대금 감액은 일수, 대금 감액 들어가야 되죠? 아기자는 저 손에 일대, 대금 감액 들어가야 되네. 그죠? 일대. 그러면 뭘로 갔어요? 자, 아기 나왔네. 아기 물어봤네. 아기는 뭘로 가야 돼? 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아기는 뭘로 가야 되고? 대금 감액. 보여요? 자, 종류물 있고 특정물 있던 거 기억나요? 종류물은 대체성이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사과 박스. 사과 A, B, C가 있는데 C를 선택을 해서 가져왔는데 사과가 썩었더라. 그럼 A로 바꿔주세요, B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디 갔어?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완전한 물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라고 해요. 청구할 수 있다. 단 특정물은 안 됩니다. 501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죠. 알아듣죠? 종류물을 찾으세요. 요게 나오면 이렇게 가면 돼요. 하자 없는 물건으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을번 갑이 변제기에 도달. 요게 뭐냐면 채권을 매도하거든요. 채권을 매도할 때게 밑에 써볼게요. 여기다가 요걸 내가 안 가르쳐주거든 항상. 두 개 써볼게요.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채권도 매도할 수가 있는데요.
채권을 매도한다는 건 채무자에게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채권자야.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1억짜리를 받을 채권이 있다고 어음할인하잖아요. 채권을 양도하는 거야. 그럼 양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 채무자에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채권을 양도할 때에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라는 걸 입증, 담보를 제공해야 되거든. 그게 언제냐면 채권 양도할 때 첫 번째는 계약 시. 계약 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에게 돈 갚을 자력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습니다를 가지고 판단해요. 언제 기준이라고? 계약 시를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만약에 이 채권이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어. 변제기 도달이 안 된 채권을 매도하는 거야. 매도하는 거. 그럼 이때 여기 밑에 마지막에 보는 게 여기 봐봐요. 니 1번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채권을 여기 변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여기는 계약 체결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 체결시가 아니에요. 언제예요? 거기에다가 어디였어? 아닌데? 거기다가 변제기 때 자력을 여기다 써야죠. 변제기 자력을 담보한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채권을 양도할 때, 채권을 매매한다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거. 계약 체결 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라고요? 변제기 시 있죠? 변제기 시 채무자에게 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하고 요거 담보를, 요 변제기 자력을 담보하는 걸로 본다고. 그럼 위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사고 팔 때는 계약 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언제라고요? 변제기 때 채무자에게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채권을 양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거. 시기가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찾을 때 담보는, 아니 포인트가 어디요? 변제기 여기 요 도달하지 않았다. 요거 보이죠? 그럼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언제라고? 변제기 자료.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한 줄만 읽고 가버리시라고. 너무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알겠죠? 오케이. 요 정도만 정리해 놓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외우면 좋고요. 담보 책임에서 요걸 못 외우잖아요. 그럼 필사하고 다른 거 푸세요. 괜히 담보 책임 잡고 풀다가 시간만 냅다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요걸 외울 수 있고 요걸 응용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 찾을 수 있으니까 금방. 아이고. 자, 그다음에 교환 계약은 우리 시험에도 교환 계약은 박스로 잘 안 내요. 이걸 환매하고 섞어서 내는데 작년에 환매를 내버렸어요. 독자적으로. 우리 지금 남아있는 건 교환계약인데 교환계약을 찾았어요. 제가 박스로 이걸 기출문제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지금. 그럼 자 여기 보면 1번에 교환계약은 유상인 거 맞죠? 쌍무죠? 그럼 요거 낙성 쓰세요. 낙성이고 얘는 분류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요물이에요? 요물이 아니에요? 요물계약이다. 그럼 안 됩니다. 요즘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방이 금전에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잖아요. 보충금.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때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하는데, 우리 시험에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면 계약의 성질은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 OX가 돼요. 매매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끄집어다가 사용하는 것이지 보충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교환 계약에서 매매 계약으로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이걸.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 목적물 하자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나는
사과를 좋아해. 근데 나는 바나나를 들고 있다고. 근데 상대방은 사과를 들고 있더라고. 우리 바꿔 먹을까 할 수 있죠? 바꿨는데 사과가 썩었더라고. 그럼 난 담보책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지. 바나나 반절 내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유상계약이죠. 그럼 유상계약은 계약은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에요. 그럼 뭐를?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매매계약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매매계약의 규정이 담보 책임이에요. 그러면 교환계약에는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교환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멘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요 멘트와 요 디귿법 멘트 같은 멘트예요.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다 옳은 지문들이고. 1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 시가는 우리 좋아하는데. 그죠? 시가는 불법이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불법이 간섭한 거요? 이게 무슨 불법이냐라고 하면 이거 103조 위반이냐 이거죠? 그럼 강박이 아니요? 사기 아니요? 다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다? 그럼 X죠? 시가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그래요? 다 이건 유효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교환계약이 무조건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이 정도 정리하고 계시죠. 요물계약이 가장 잘 나옵니다, 정말. 자, 그 다음에 40번에 동의 얻었다라는 거 보인가요? 자, 그래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대차를 했다고 합시다. 전차인. 됐죠? 그럼 1번에 이건 적법전대죠.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동의 받았죠? 자, 그러면 이건 작년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체크는 꼭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은 병은 갑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 안 해? 차임을 지급해야 돼. 누구한테? 갑에게. 근데 권리가 있어 없어? 네, 권리는 없어. 의무만 부담하고 권리는 없어. 필요비 청구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자, 두 번째. 갑과 요 병 간에 을인데. 자, 을입니다. 을. 을 간의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다는 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합의 해지가 됐다라는 말 나오죠? 그러면 병은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병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갑과 을 간의 합의 해제. 합의 해제가 됐을 때 병이란 사람의 권리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하나 체크하고 계시고. 아, 그리고 합의 해지가 되면 소멸되지 않는데 둘 간에 여기 해볼게요. 세 번째, 갑과 을 간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죠? 해지 통고를 해요. 그죠? 나가라. 그럼 갑이 지금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했죠? 그때 이 해지 통고를 누구한테도 해야 돼? 병에게도 요 통지를 통고를 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된다고. 그래야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얘한테만 해지 통고를 하고 얘한테 해지 통고를 안 한 거야. 그럼 병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대항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병에게 통고를 하지 않으면 이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쓸 수가 없으니까 4번. 두 개만 더 쓸 거예요. 이것만 알으면 이거 풀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잖아. 이거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되면 얘도 소멸되고 얘도 소멸되거든요.
그럼 목적물을 원래 병이 을에게 주고 갑에게 주는 거야. 임차 목적물을. 근데 이 임차 목적물을 병이 갑에게 이전해 버렸어. 이전해 버리면 원래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이전을 해야 될 책임이 면한다 그래. 면한다. 이해되죠? 아이고, 소면 사라질까 봐. 을이 이전하는 걸 면한다고. 줘버린 거니까.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쓰면 되는데 쓸데가 없네. 5번. 자, 전차인도 누구예요? 전차인이. 병도 부속물이나 지상물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부속물, 지상물은요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이야, 을이야? 근데 거의 10중 8구 을이 나올 거라고. 그럼 요건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요걸 을로 바꿔놔요. 이 지문이 의외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전대차는 1, 2, 3, 4, 5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를 풀어낼 확률이 아주 90% 높아져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라도 좀 정리하고 가시라고. 자, 정리해보면, 자, 1번. 합의로 보인가요? 임대차를 종료할 거라고. 그럼 그 병은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다. 보이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자, 두 번째. 니은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대차 종료됐죠? 그럼 병은 건물 사용으로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받았을 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한다? 요 부속물 매수 보여요? 부속한 물건의 매수. 어디가 부속물이 배우냐고 따져요.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 갑의 동의를 받아야 부속물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자, 틀린 거죠? 자,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가 돼가지고 병은 건물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병은 누구한테 건물을 돌려줘? 을, 갑, 그렇죠? 근데 누구한테 줘버린 거야? 갑에게 직접 이전해서 명도해버렸다면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뭐 면하지 못한다고? 면한다 그래야지. 면한다라고 해야지. 을에게는 건물을 줄 필요 없다고. 갑에게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옳은, 아니, 틀린 거. 을이 차임 연체, 이기를 연체했네. 그죠? 그럼 이거 병한테 알려줘야 돼요. 야, 을이 차임을 안 내가지고 얘 쫓겨나거든? 이거? 어디서 봐? 아, 이거 아니죠. 이게, 여기 해지 통고하고 헷갈렸어요. 해지, 아까 있죠? 해지 통고가 되면 요건 통고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대항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차임 이기를 연체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땐 갑은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 효력으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의무를 면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의무를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요건 통지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요건 통지해야 안 해요? 제 말 이해돼요? 저는 요 두 개가 아주 헷갈려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불법을 이유로 소멸할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소멸이 돼. 근데 해지 통고는 불법이 아니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가지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때는 전차인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차임 이기는 나쁜 놈이죠. 그럼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고, 요거 해지 통고는 통지를 해줘야 대항할 수 있다고. 요 두 개가 가장 헷갈려요. 안 써도 되죠? 해요? 그래서 요 두 개 좀 조심하시라고. 요거.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별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명의신탁을 내가 왜 이걸 집어넣냐면, 우리가 동영을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사례형으로 문제를 내잖아요. 사례형으로. 근데 이건 사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끄집어다가 넣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옳은 거예요. 탈법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안 되죠. 이건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탈세 목적이 없는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한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는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자, 이 법이 허용되는 상호 명의 신탁 보여요? 이 상호 명의 신탁이 다른 말로 뭐예요? 예, 구분 소유죠? 공유라는 거 보이신가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를 제기하여 공유물 공유 구분 소유죠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아이고 맞는데 없다. 왜 그러냐면 요 공유물 분할 청구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공유이면 원래 분할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게 몇 개라고 했어요? 세 개. 하나가 뭐예요? 경계표.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국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죠. 공유에서 공용 부분.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분할 안 되잖아요. 세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는 분할 자체가 안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5년간 우리 분할하지 맙시다. 하고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것들은 분할이 안 되는 공유인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구분소유적 공유예요. 이 상호 명의 신탁은 공유물 분할 청구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구분소유적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어요. 요건 공유물 분할이 안 된다고. 그냥 변경 등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무효인 명의 신탁 보이죠? 그럼 무효인 명의신탁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요 불법원인 급여 보여요? 불법이라는 원인이 이거 뭐예요? 이게 103조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103조 해당이 돼버리면 반환 청구 안 되죠. 근데 명의신탁은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불법원인 급여 해당된다고 보아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니을번에 명의 수탁자 보인가요? 예,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제3자는 선이든 뭐라고 했어요?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무조건 취득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기억은 X. 사실은 안 돼요. 구분 소유적 분할은 절대 공유랑 이거 분할 청구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맞다. 미쳤네. 해소할 수 없어요. 없다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틀렸죠. 왜 그러냐면 불법원인 급여가 해당되지 않잖아요. 반환 청구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명의 수탁자로부터 받은 사람 있죠. 이건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사례가 나오면 누구요? 정, 제이. 제이 기억나요? 이 사람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네,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이 격차가 되지 못한다. 틀렸죠? 예전에 판례가 바뀌면서 등록이 되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의 격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등기 등록, 등기도 필요 없고요. 예, 등록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 아니고, 알겠죠? 뭔만 있으면 돼. 예,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독립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하나가 구분 의사가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된다. 예. 등기 등록까지 있어야 된다.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니은은 관리비다. 여러분들 공용관리비 있죠? 공용관리비는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가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 써놓으세요.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다만 뭐는 안 된다는 거였죠? 연체료 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은 담보가 돼야 안 돼요. 요건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맞는 지문이고.
여기 보면 전유 부분의 객체는 어디예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언제예요? 5배 1호.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나만 쓰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구분 소유권의 객체예요. 알아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은 맞아요. 네. 다 왔다. 다 왔어. 자, 너무 많이 걸렸네. 30문제만 할 거 그랬나 봐요. 근데 이게 그 페이지를 딱 이렇게 아구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자, 옳은 거 보이시죠? 자, 각 공유자,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써야 돼요? 지분에 따라 쓰면 돼, 안 돼? 예, 들어 눕는다 그랬죠? 28평은 뭐예요? 까치발 들어야 되고, 40평은요? 들어 누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대로, 이렇게.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 있잖아요. 자,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은 언제? 아, 사용 검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의 담보 책임은 사용 검사, 준공 검사. 사용 검사라고 하던가 주택법에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에서 쓰는 게 다르던데. 사용 승인하고 준공 검사. 그 다르게 쓰던 것 같은데. 그죠? 걔가 걔라고 걔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담보 책임은 5년이잖아요. 5년. 그 다음에 메인 기둥은 10년. 그걸 단축하면 안 돼요? 그때 언제부터 5년이고 언제부터 10년이냐. 그걸 묻는 거야. 공용 부분은 검사, 준공검사.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은 인도시. 인도시부터 이걸 계산하는 거야. 인도 받은 날부터 5년, 뭐 10년, 이렇게 정하는 거라고. 두 개 조문에 있어서 우리 시험에도 한 번 나왔어. 한 번. 1, 2, 3으로 나올 때. 그다음에 구조상 공용 부분 있잖아요. 복도나 계단 아까 우리 했던 거 등기해 안 해?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X죠? 그러면 얘는 맞고 틀렸고 틀렸고네. 자, 그다음에 전유 부분을 양성 구분 소유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져야 돼 안 져야 돼? 지금은 누가 져요? 분양자, 예, 시공자, 뭐 시행사, 상관없어.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전엔 분양자만 졌거든요. 지금은 뭐 시행자, 시행사, 뭐 분양자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요것도 X. 요것만 맞네요, 그러면? 자, 요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요거 1년간 고생하셨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5분만. 자, 좀 머리에 남아요, 남기는? 네. 다행이다.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어도 괜찮아. 자, 제일 앞으로 오면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요걸 올해 우리 시행된 전국 모의고사에 제가 해설집을 다 찾으면서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금방 태가 나요. 줄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읽어볼 수 있겠죠? 배고프니까 가야 되잖아.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보이죠? 요건 변천이 돼 안 돼? 되죠? 50년대 첫 계약하고 23년도 첫 계약은 같아 달라. 후라이팬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언제가 기준이야?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당연히 뭐야? 103조 위반이 되지만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 자, 여기 초과했네요. 중개보수 초과한 거 보여요? 그럼 여기 103조 위반, 그죠? 아니야. 강행법규 위반.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건 뭐가 위반이야? 강행법규. 그럼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하세요. 지나가다가 시간 되시면, 이렇게. 무효. 그 다음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요 하자 담보 책임, 아까 하자 담보 책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고를 이로 취소할 때 선택적 경합이라고 써놓으세요. 선택적 경합.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판례가 바뀌었다고. 4번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차고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차고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차고라고 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조건에서 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붙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조건을 붙여야 되겠다고 생각만 합니다. 조건이 아니요. 아니요. 포인트가 표시해야 돼. 표시를 해야 가지고 상대방이 합의가 되어야 조건이 된다고. 알아듣죠? 강행법규 위반되면 표현들이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강행법규 위반되는데 뭔 표현들이야? 알아듣죠? 이 정도 민청. 그 다음에 물권에서는 여러분들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소유물에 대해서, 요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 행사의 제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걸 넘어가지고 영구적으로 포기해라. 이런 건 될까, 안 될까? 이건 무효예요. 그래서 이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원래 소유권의 본질이 뭐예요?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영구적으로 하지 마.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게 33회 때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게 작년 기출문제. 요걸 우리 모의고사에 냈던 거예요, 물권법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보이죠? 소유권하고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는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돼, 안 돼? 과거에 침해. 안 되죠? 이미 종결돼버린 사건. 이미 종결된 거 돼, 안 돼? 안 돼. 현재 침해가 되고 있을 때만 물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과거에 종결돼버렸거나 과거에 침해된 사건을 가지고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재 계속되고 있는 요 방해 원인을 제거할 때만 물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건 32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비용.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민법에, 민청에, 이거 다 해야 되나? 자, 여기 해? 요 비용 있죠? 요 비용. 비용을 청구하는 건 할 수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 우리 민법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있는데, 반환 청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학설 판례가 8개가 있습니다. 이게 난입되고 있는 게.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은 기억해 놓으세요. 이 지문요. 그럼 이 사람은 미등기고 무허가니까, 얘는 소유자인가요? 소유자가 아닌가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요. 또 소유권의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얘는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얘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봐두시면 되고,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누구에도 직전, 전직 명의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등기 추정력이거든요. 그럼 등기 추정력은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제3자 누구에게나 등기 추정력을 부여해 줍니다. 누구에든. 그래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점유 계속 추정인데, 계속 추정은 요게 중요합니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 요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다라는 거 보이죠? 다른 경우에도 계속 추정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요렇게. 다른 경우에도
계속 추정이 됩니다. 다른 경우에도 계속 추정이 됩니다. 이 판례들은 우리 시험에서 최소 두세 번씩은 나온 판례들입니다. 네. 눈 빠진 줄 알았어요. 해석지를 보고 이걸 옮겨 놓으려다. 그리고 다 지금 줄이 쳐져 있죠? 여기는 안 쳐져 있는데 거긴 쳐져 있다고. 그 줄 쳐진 걸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 보이신가요? 그때 이 중단 사유에서 이 압류, 가압류 보인가요? 그럼 여기가 있어. 갑이 소유자고 을이 점유자가 되고 2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갑이란 채권자가, 이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압류했거나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시효는 진행돼 안 돼. 아니, 그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취득시효를 중단 사유 중에 압류, 가압류는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끝털이 중단될 수 없음으로 보이시죠? 예,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취득시효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 정도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요 9번에 공유물 사용 수위의 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에 특약은 유효부요? 유효하고. 그 누구의, 이게 끝이 중요해요. 특정 승계인.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 있죠? 지분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승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원래 공유자가 갑을 병이었는데 갑과 을이 이 부동산을 사용할 때는 을이 5년간 사용하기로 합시다라고 특약을 했고 거기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의 지분을 매수한 사람도 그 귀약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용하고 수의 공유물입니다. 이런 약속을 했어. 공유자 사이에. 그럼 그 공유 지분을 누군가 매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 지분을 매수한 특정 승계인도 이거 이 관리 방법을 승계한 걸로 봐주는 거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자, 지분의 포기 의사 보인가요? 요 지분 포기 의사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야? 있어, 있어. 공유자 있잖아. 사람 있다고. 투명인간이요? 있어. 그럼 요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여야 요 공유자의 포기 물권 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만 나온 게 아니고 상대방 있냐 없냐를 냈다니까 시험에. 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라고 써놔야 돼요.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자, 분묘기지권 아까 우리 나왔던 거. 요 판례가 바뀐 거거든. 17년이니까요. 요게 20년에 바뀐 거야. 한 2, 3년 이때 판례가 떨어진 거거든. 이때 소송을 제기했고 17년에. 그러니까 얘는 치료 청구 언제예요? 청구를 한 날부터 치료해야 된다는 거 보이시죠? 요거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거야. 그래서 요게 독립성이 없어. 건물의 일부도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전부 경매 돼, 안 돼? 경매 안 되고 전부 우선 면제. 예, 네, 된다. 이게 돼요? 요거 체크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여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플러스 존속 요건이 뭐예요? 점유요. 점유는 계속돼야 돼요? 그럼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죠? 근데 누가 나오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채무자. 어디 갔냐? 채무자 안 보여?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보이죠? 그럼 얘가 나오면 끝털이. 유치권의 점유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돼. 유치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올해 떨어진 우리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다. 자, 유치권자는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유치권자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우선 받을 법정담보 물건 밑줄. 얘 등기해, 안 해? 등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냐. 불가분성 기억나요? 변제 전부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불가분성. 이걸 불가분성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채권은, 그 채권 아까 뭐라고 했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이걸 결연성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아까 결연성 설명했죠? 그 문제, 박스 문제에서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성이 있어야 되고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기억나요? 오케이. 지금쯤 그래서 생각날 건데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발생 배제를 특약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한번 읽으면 화장실 가서 읽으면 지금 5분 안 됐어요. 4분 정도 온 거야. 다 기억나죠? 자, 이제 계약에 오시면 내가 그 계약금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박스를. 계약금 박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넣어주고 싶었는데 그 계약금을 한 번 정도 좀 꼭 좀 보세요. 올해. 계약금이 3년 동안 안 나와가지고 올해 계약금을 꼭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한번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 줄쳐진 거 한 번 정도만 더 봐주세요.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정도는 봤을 거고 요거 이제 마지막에 한번 와봐요. 뒤에 그 개정된 올해 나온 판례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임대차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영구 무한으로 임대차가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의 최장 기간이 20년 있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으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게 최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판례가. 긁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임대차에서는 최장, 최단 규정이 있다 없다? 예, 네, 없어요. 다만 주임법은 몇 년? 2년. 2년. 상임법은 여기인가? 1년. 근데 민법상의 임대차는 최장 최단이 없단 말이에요. 연구가 되냐고 물어본 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여기 보면 채권하고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없는 채권 보이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성 있어야 되죠? 없어. 결연성이 없는데 둘이 약속을 한 거야. 야, 우리 유치권 성립시키자. 돈 안 주면 특약으로 약속으로 요 유치권을 성립시킬 수 있냐고 물어봤던 거야. 결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돼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채권하고 목적물의 결연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채권과 목적물 점유도 기억을 해야 돼? 왜냐면 올해 나온 판례라 요게 위험스럽다고. 그 결연성 그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권자가 얘는 귀속 청산할 수 있죠? 그죠? 요거 할 수 있죠. 소유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귀속 청산은 소유권 갖고 오는 거죠? 근데 경매를 신청해버리면 더 이상 본등기를 가져올 수 없고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되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보인가요? 그럼 끝으로 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청구해야 돼요? 얘는 배당 청구하라. 배당 신청. 배당을 신청하고요.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 다 못 받았네. 못 받아도 소멸이 안 해. 왜요? 저당권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저당권을 본다. 4번 중요함 이것도 그다음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주택 임차인이 근데 임차의 양수인은 실 양수인이 뭐예요?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가 실 거주 이후로 갱신 요구 행사 기간 내에 임대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자기가 거주하겠다는데 뭐. 자,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 의해서 요게 뭐냐면 요건 제가 아까 아마 그 동영 때 풀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계약 명의신탁 기억나요? 자, 계약 명의 다 끝났네요. 갑, 을, 그다음에 자금 줬죠. 그다음에 이걸 매수하죠. 이걸 그럼 매수할 때에 보통은요 등기가 얘한테가 있어요. 근데 점유 사용은 누가 해요? 갑이 점유 사용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가 선이면 얘가 소유자죠. 악이자면 얘가 소유자죠. 그럼 결국은 갑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이때 뭐가 주장이 됐냐면 이 사람이 20년이 넘었던 거야.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취득세를 주장한 거야. 내가 20년 동안 점유 사용했잖아. 이해돼요? 이게 취득세를 주장했는데 취득세에서 가장 관건이 뭐야? 자주점유, 소유의사. 그럼 이 점유가, 신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이면 20년 넘었으니까 취득세 하겠죠? 그죠? 근데 판례가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럼 이 신탁자는 취득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게 논점이 된 거예요. 어디서? 자, 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수탁자는 수탁자 소유자로만 있고 신탁자가 나오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요 수탁자 여기 누구요? 뭘로 봐야 된다? 요 타주로 봐야 되죠. 누구는요? 수탁자.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 보여요? 그럼 계약 명의 신탁에서 아까 계약 명의 신탁 요 신탁자의 점유를 뭘로 봐야 된다? 타주로 봐야 된다. 그럼 이 친구가 20년간 점유하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것까지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 여기 계약명의 신탁에서 타주가 돼서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 집합건물의 개정사항은 재건축은 그대로 5분의 4예요. 이건 건물마다 합니다. 아, 건물마다. 아, 미안스럽네. 건물마다. 근데 여기에 콘도미니엄 있잖아요. 얘들은 얼마예요? 3분의 2. 네, 3분의 2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고요. 뭐, 정족수는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공용 부분의 변경은 얼마가? 공용 부분 변경.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얼마? 3분의 2. 근데 이 공용 부분 중에서도 권리 변동을 요구합니다. 권리 변동이 요구되는 것들은 얼마? 예, 5분의 4. 어? 공용 부분 변경? 얼마? 공용 부분인데 권리 변동을 요한다고. 5분의 4. 관리 규약. 관리 규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규약 변경? 4분의 3. 관리 변경? 관리 규약. 재건축은 4. 그럼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그럼 리모델링이 시세의 2분의 1을 초과합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해요. 어? 시장 가격이 2분의 1이 초과된 가격이라고. 얼마? 5분의 4. 재건축하고 똑같아. 아니, 다 벽을 허물어냈고 재건축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근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초과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가? 보통결의. 보통결의 이렇게. 아니, 안 적어도 되는데. 다 써져 있는데, 마스터북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쓰고 있어요, 열심히. 여기 요게 추가된 거야, 3분의 2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네. 권리 변동을 요하는 공용부분. 눈만 크게 뜨면 여기가 있구만. 5분의 4. 그러면 일반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권리 변동을 요하는 공용부분은? 5분의 4. 콘도미니엄? 3분의 2. 다 똑같아, 콘도미니엄은. 자, 그 다음에 관리는 대통령이 정하는 매년 1회 이상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냐면 1회 이상은 맞아요. 근데 구분 소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점유한 자. 점유한 자에게도 그 사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얼마 했어? 어떤 공사를 했어? 요걸 소유자에게만 했었는데 이제 누구에게도 점유자. 점유자는 임차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알아들어요? 요게 바뀐 거야. 요거 좀 조심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서면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가 되는데요. 여기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있다면 서면이든 전자적 방법의 합의에 의하면 관리단 지표를 소집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의 4가 아니라 4분의 3으로 바뀐 거라고. 알겠죠? 5분의 4잖아, 여기가.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됐죠? 요 정도만 눈도장 찍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족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집합건물에 정족수가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요게 나올 거니까 어차피.
요 박스 안에 있는 게 답이거든. 확률이 가장 많은 건 요거. 서면 집회결의.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 관리단 요거 점유자에게도 보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공용군 요거 있죠? 요거 요 공용군 권리변경. 요거 요거 요거. 요 부분. 요 5분의 4. 요, 요건 미리 바뀌었던 건데 요건 아직 바뀐 다음에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요것 정도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해요. 정족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럼 답은 엄청 빠르거든요. 찾기가. 네, 잘 안 나오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네요. 좀 시간이 많이 오버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라 그죠? 정리한 거고요.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알겠죠? 나중에 또 연이 되면 또 되고요. 나중에 수강 후기나 잘 써놓으세요. 알겠죠? 네, 합격한 다음에 연락도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Q&A, 그 메가에 Q&A도 있고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좋죠, 뭐.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인 거고. 알겠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리면 골 아프거든요. 네. 실력이 안 되면 들어 누울까?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